고아원에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돈 많은 로버트 박한테 시집 간 거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여기 오기 전에 너희 어머니하고 통화했어. 많이 후회하시더라. 부도 위기에 몰린 내 아버지 사업 자금 때문에 돈 많은 재미 교포한테 강제로 시집 보내신 거. 도진 별일을 다 했네 아주. 집안 망신이라고 미국으로 시집 가지 않으면 오빠를 고아원으로 보내겠다 그랬대. 아까 병원에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야. 그럼 미국으로 시집 가신 게 날 고아원에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신 거라고? 응. 그래서 로버트 박한테 맞고 살면서도 이혼한 거야? 어, 처음엔 아버지 사업 자금 때문이었지만 아빠 사업 망하고 나선 하루 양육비를 대야 했으니까 키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 양육비는 보내야 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버려졌다고만 생각하지 마. 맞고 살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건 오빠 때문이었으니까. 그게 오빠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을 거야.